귀여워. 강아지? 응. 뒤통수가 봉긋하네. 이게 조금 씹힌, 가위가 씹히네요. 봉어가요? 응. 좀 말, 그때 이게 제가 원래 일자가 잘 안 쓰는데 이제 다리 이렇게 일자로 내리거나 할 때는 일자가 많이 쓰거든요. 귀 일자로 자르거나. 근데 요즘에 이번에 이게 악어가이라고 해가지고 아키즈에 새로 나왔어요. 붕어가이랑 다른 점은 더 통통해요. 이거 거의 뭐 나뭇잎 수준이에요. 통통한 그 느낌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진짜 유튜버잖아요. 이게 통통해요. 이거는 붕어가이. 이거 피시본이에요. 피시본. 피시본. 이거는 악어가이. 되게 통통하죠? 악어가 크로커다일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근데 길이는 또 쓰이잖아요. 둘 다 7.25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짧아요 지금. 확연히 짧은데요? 그러게요. 그냥 쓰시는 건가? 7.25인치라는 거는?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엎드려 많이 붙어야 되는 거. 아 어쨌든 오늘 가이드를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들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7인치 같아요. 7.25라고 써있긴 한데 7인치 같아요. 제가 자를까요? 응. 설명하시고? 응. 일단 가위를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 커브밖에 없다는 점. 아니요, 이 민가 있잖아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민가이 3개. 커브. 일단 앞에 학원생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가위는 요거. 크로커다일, 악어가이. 7인치인 것 같고요. 여기도 톱날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서큘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서레이션. 아, 서레이션. 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털 밀림이라던가 그런 거가 훨씬 더 좋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진짜 부드럽네요. 힘이 진짜 좋아. 저도 갖고 싶어요. 보고 있나? 아키즈 보고 있나? 이렇게 뭔가 여기 쑥 자르는 거 한번 볼게요, 밑단. 여기부터 자르면 돼요. 보시면은 위그는 털이 늘어나요. 이 밑에를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어서 저는 사용할 때 조금 너무 무겁다, 손목에 무리가 갈 것 같다 했는데 이게 부드럽게 잘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어머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알았다고. 뒤에 길게 뭔가 보내셨는데 그래서 강아지 만나면 안아버리신다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건 안 읽어주셔도 돼요. 요거는 아까 붕어 그 커든 아니 피시본 가위인데 요거 아까 차이점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시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가 조금 제가 많이 써가지고 이걸로 그때 위그를 많이 쳐서 이걸로 그때 위그를 많이 쳐가지고 근데 이것도 힘은 좋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게 더 뭔가 악어가위? 네. 부드러워요. 부드럽네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부드러워요. 로제가위, 아까 질문 많이 있었던 로제가위고요. 요것도 똑같이 7.25인치 민가이에요. 이거는 서레이션은 없네요. 서레이션은 없고 날이 진짜 잘 서 있어요. 베일 뻔했네요. 해서 이건 좀 가벼워요. 많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엄청 가볍진 않고 그냥 적당히 사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잘 잘려요, 로제가위. 잘 잘리네요. 한창 로제가위 썼었거든요. 이거 진짜 좋네요. 좋은 가위가 많으신데 맨날 커브만 쓰시니까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방송 중이나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엄지손가락 관절 괜찮니? 저요? 괜찮아요. 아 너무 꺾여 보여서 그런가요? 이렇게 자를 때? 없어 보여요? 아니, 꺾여 보여서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꺾여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신가? 괜찮아요. 누구세요? 스노우님이. 아 스노우님. 그래서 괜찮네. 요거는 커브가이고 커브 각도는 한 이 정도? 15도? 15도에서 약간 어디든 자르기 좋은 이렇게 뭐 발라인을 잡는다던가 이런 커브를 이용해서 발라인 잡는다던가 귀 밑단을 좀 동그랗게 자른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할 때 가장 저희가 사용하기도 좋고 길이감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가위질을 하면은 엄지손가락 부분도 당연히 아픈데 손목이랑 네 번째 손가락 이런 데가 진짜 아파요. 실질적으로 여기 잡아주는 여기가 세 번째가 제일 아파요 요즘에.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커브는 아까 일자랑 다르게 약간 이렇게 자르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곡선이 지는, 그래서 저희가 최애 가위이긴 하죠. 이걸로 뭐 머지를 동그랗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동그랗게 한다던가 지나가기만 해도 약간 어느 정도 각도가 있어가지고 예쁘게 동그라미를 동글동글하게 표현하기가 좋죠. 이런 식으로. 요것도 블랙. 이 플레임이 뭐죠? 마이크로 블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 블랙이고 요것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절삭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요? 근데 이게 손에 익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손에 얘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항상 워낙 이걸로만 해가지고 스포츠 터치만 쓰다 보니까 스포츠 터치 너무 막 써서가 봐요. 여기가 다 까졌어요. 가위 여기 시작되는 거. 이것도 서레이션이 있어요. 서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아키즈 가위는 서레이션이 없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넣나 봐요. 여러분 이게 털이 씹힌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러면 이제 가위 수리가 가야 돼요. 아, 이렇게 갔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털이 씹힌다거나 하는 표현을 했을 때가 이런 거예요. 어, 그러네. 얘는 가야 되겠는데 병원에? 병원 갔다 와야지.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아웃 아웃. 병원 가야 돼요. 땡땡땡. 그리고 땡땡땡 가위를 보여줬네요. 이게 죄송해요. 어, 요거 요거는 또 기, 저랑 기리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가위 중에 하나가 질문 많이 받죠. 이거 둘 중에 뭐 어느 게 더 Get out! 아 자꾸 기리쌤이 자꾸 하품을 그냥 그 치아가 다 보이게 선생님 얘기, 얘기는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왜 저 카메라에 나오고 싶지 않나요? 요거는 요거에 비해서 아 오늘 고양이 눈에 곰팡이 걸려가지고 격리돼 있어요. 지금 격리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리고 인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각도도 이게 훨씬 각도가 더 뭘 있다고 해야 되나? 더 많이 휘었죠? 네. 이거는 30도 정도 되고 여기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꺾임이 끝부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부터 꺾임이 시작돼서 이게 실상 받아보시면 뭐야 되게 많이 꺾였다 해서 이걸로는 비숑을 얼굴 커트한다거나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우선 이걸로 뽀메 엉덩이 만들 때 조금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뽀메 친구, 조그만 친구, 조그만 뽀메 친구. 할머니 웃어봐요. 제가 스노우님이 보고 싶어 하니까 다른 고양이를 데리고 올게요. 애기 고양이들. 네. 이거 보여주고 계세요. 네. 네. 따르면 잘 보여요. 제가. 네. 이걸로는 귀. 어느 정도 길이감이 아까 소프트 터치보다는 조금 짧아서 가위가 더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각도가 더 예쁘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리고 털을 자를 때 명암이라고 하죠. 명암을 주면은 털이 좀 더 그러니까 풍성해 보이기도 풍성해 보이고 입체감이 있어 보여서 명암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게 아무리 위그지만 위그 배울 때도 저는 위그를 막 움직여서 막 이렇게 자른다거나 내가 편하게 이렇게 자른다거나 뭐 애를 막 팔을 들어서 자른다거나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위그 자를 때도 항상 실견인 것처럼 내가 많이 수그려서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많이 수그려서 자르는 걸로 배웠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편하자고 해서 위그 자를 때도 내 몸을 많이 숙여서 잘랐어요. 이런 느낌. 아이고 강아지가 떨어졌네요. 고양이야. 배가 왜 이렇게 부른 것 같지? 러브님이
민 커브 민가이 아니지? 민님이 하나씩 분양 받아가야죠. 러브님이 커브 민가이 요술가이 두 가지 있으면 간단한 미용 시작은 가능할까요?라고 하셨어요. 커브 민가이 커브 민가이 요거랑 뭐 이런 요술가이 말씀하실 걸까요? 이런 거? 커브 민가이? 아 커브가이랑 이것도 어쨌든 커브 요술가이니까 요술가이는 커브가 아니신 거죠? 요술가이는 다양하잖아요. 홈 수도 다양하고 홈 수도 다양하고 홈 수도 있고 발 수도 있고 전에 이야기 요술가이요? 네 요술가이는 발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 숙가이가 홈 그게 홈수랑 발수 그렇죠. 홈수 발수 그렇게 알려주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어려웠죠. 이거는 다른 제품인데 이렇게 일자로 된 그 요술가 있으면은 어쨌든 두 가지만 있어 충분하긴 해요. 아니면은 아예 난 요 있으신 거죠, 러브님 커브민가이랑 요술가이랑 커브가이랑 그 두 개만 있으면 되긴 하고 만약에 나는 아직 커브가이 아 그 요술가이 없다 그러면 이거 커든 리페어 요거 있으면은 숯가이랑 요술가이 중간 그 느낌의 가이니까 위그 자르실 거 아니고 집에서 우리 애기들 잘라줄 거잖아요. 요거랑 근데 요거는 푸들 친구나 귀숑 친구도 자르긴 쉽지 않지 않을까요? 다 어차피 집에서는 뭔가 땡그랗게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실수를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 없어요 주문 예정이에요 라고 하셨고 집에서 애기들 해줄 거면 요거랑 이렇게 있는 게 더 나아요. 민가이랑 요술가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게 커브인 게 좋을까요? 견종은 포메입니다 라고 했어요. 포메면 저는 일단 이거? 일단 커브 민가이 요거랑요 그리고 요것도 괜찮긴 한데 그죠?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다듬을 때 왜 뽀매니까 집에서 엉덩이 다듬어 주실 거 아니에요. 엉덩이랑 발끝에 이런 부분 꼬리랑 지저분한 그런 삐죽삐죽한 털 그게 이게 더 좋아요. 요 요술가위로 자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잘려나가서 맞아요. 놀라실 수 있거든요 자를 때 잘리긴 이게 많이 잘리니까 이게 뭔가 미용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저희처럼 숙련되신 분들이 아닌 그냥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뭐지? 민가이로 자른 것처럼 뽀매는 특히 가위밥이 짜자작 날 수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추천해드리면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커든 리페어랑 요거 소프트 터치 숙가이 아니 숙가이 아니라 커브가이 커브는 저는 요렇게 특별하게 뭐 요술 커브가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요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요 소프트 터치 요거랑 커든 리페어 요술가이랑 숙가이를 합쳐놓은 요것도 충분히 잘 잘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런 뭔가 실수를 다 줄여줄 수 있는 가이여서 고양이들 왔어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지금 우리 검은 고양이 아판다는 격리 중이어서 올 수가 없어요. 네, 두 분 덕분에 용기 내서 도전해보려고요. 진짜요. 저희 만약에 뽀메 또 방송 잡히면 꼭 보러 오세요. 그때는 아마 집에서 클리핑 하시고 자르는 것도 해보시기 전에 아마 이 가위로 애기 뭐 발 이렇게 알라딘 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엉덩이 막 찌지 변 묶고 이런 부분들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은 집에서 충분히 해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 물그릇 좀 제가 바꿔줄게요. 물그릇 어제 정리하느라고 미안해. 이걸로도 충분히 다 잘리고 이 약간 조금 모질이 이렇게 센 이런 강아지 인형도 잘 잘리니까 충분히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뽀메처럼 이중모 친구들은 갑자기 너무 짧게 자르거나 막 실수해가지고 푹 파이면 거기가 좀 한동안 엄청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로 조금 커든 리페어로 조금
이걸로 하면 조형 방법이 약간 명암이 지기 때문에 더 입체감이 생겨 보여요. 민가위로 뚝뚝 자르는 것보다. 그렇죠. 물론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더 해야 되는 게 많지만 민가위보다는 요거 이용하세요. 여기는 라벨이 있었어요. 라벨 잘라줘야지. 엄마 라벨 있으면 목 까끌까끌하단 말이야. 근데 아시죠? 이거 여기 양쪽이 더 까끌까끌했고요. 목에 닿으면 저희 엄마가 아직도 제가 애기인지 아직도 그게 라벨을 잘랐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라벨을 자르지 말고 실밥을 터가지고 떼줘야 되는데 라벨 잘라가지고 라벨 자르면 엄청 아프고 거기 까끌까끌하고 이게 그래서 뒤통수가 볼록해지고 있어요. 아유 고양이가 겁도 없죠. 전 아이고 친구야 도관이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아까보다 좀 더 봉긋해졌죠? 오늘 이렇게 막 자르니까. 그리고 이 끝을 이용해서 많이 자르시는데 막 엉덩이 부분 자르거나 그런 좀 널찍한 부위 자를 때는 요 중간부터 다 이용하셔야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손목도 덜 아파요. 가위 잡는 거 한 번만 갑자기 보여주시겠어요? 가위는 여기 엄지손가락을 앞에다 넣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을 넣어요. 네 번째 손가락 넣어서 또 이게 다 가위 받침대거든요. 그냥 이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다 달려있는 거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가위 받침대가 이렇게 한쪽에만 달려있다 그럼 얘는 한쪽 난로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위 받침대가 있는 쪽에 손가락을 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쓸 때는 이 가위 나는 이렇게 두 개 다 달렸는데 어디가 정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 큐빅 박혀 있거나 아키즈라고 이름 써 있는 부분이 제 손바닥 쪽으로 오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고 또 여기에 새끼손가락 받쳐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처음에 자세가 진짜 안 나와요. 일단 나는 잘 못하겠다 그럼 이렇게라도 쓰세요. 이렇게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잘 잡아주고 새끼손가락 잡아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좀 숙련되면 더 이 두 손가락으로 이 라인을 더 잘 고정을 해줘서 이렇게 하면은 더 안 흔들리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은 굳이 여기까지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요것도 우리 아키즈에 다 팔잖아요. 팔잖아요. 요거는 끼고 싶다. 그러면은 낄 거면 요게 한쪽에만 끼시면 돼요. 네 번째 손가락 들어가는 곳에.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곳에까지 굳이 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렇게도 쓰고 뒤집어도 쓰고 양날 가위니까 양날 가위들은 양쪽 다 양방향으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배워 성공해서 자랑할게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신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괜찮으시겠죠, 다들? 그 위로와 왜냐면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 옛날에 우리는 배웠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이미 익숙해져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학원 다닐 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내가 이렇게 지금 인스타나 거기 사진에 올라온 애들처럼 내가 예쁘게 미용할 수 있을까? 막 나도 저런 미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느새 흉내는 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학원 다니면서? 아니요. 지금의 제가. 지금의 제가요, 선생님. 학원 다니면은 흉내도 못했어요. 계속 저를 의심했어요. 내가 지금 잘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인가? 계속 의심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예쁘다 했던 그 미용 사진들보다 어떤 것들은 내가 더 예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요. 위그는 위그 자를 때는 이 소프트 터치는 잘 안 쓰시는 게 좋
좋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얘네 쓰기에는 너무 연유한 친구예요. 연약한 친구여서 처음엔 잘 잘리더라도 나한테 쓰다 보면 얘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그 쓸 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위그로 쓰실 때는 아까 그 악어가이랑 로제가이 같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로제가이도 무뎌지겠죠? 그럼요. 근데 위그가 워낙 거칠어서. 근데 이게 저희가 가위를 갈러 보낸다고 하잖아요. 가위도 칼도 갈고 가위도 갈고. 근데 그렇게 하다 잘 열심히 갈다 보면은 가위가 또 얇아져요. 그렇죠. 수명을 다해지죠 점점. 그러니까 최대한 갈지 않고 오래오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히 위그 같은 거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닦아주셔야 돼요. 중간에 한 번씩. 강아지 털은 그렇게 정전기 많이 안 일어나거든요. 위그는 워낙 잘 정전기가 잘 발생해서 가위에 털을 잘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더 절성력이 떨어져요. 막 가위 사이에 껴가지고 갑자기 뻑뻑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이 가위 손 잡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엄지랑. 근데 저처럼 안 잡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막 정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방법은 있지만 그 가위 잡는 기본이 있죠. 기본. 기본 그 방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손에 익혀서 가위를 사용하는 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달라요. 김잼이랑. 저는 이렇게. 위그는 좋은 게 이렇게 위그 한 마리 있으면은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얘가 처음에 엄청 큰 털이기 때문에 얼굴을 크게 잘랐다가 이제 점점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다양한 미용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지? 여러 방향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지? 다시 빵상해졌죠? 특히 미용 배우시는 분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 얼굴 미용도 레벨이 조금 있는 친구들만 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그럼요. 네모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네모난 딱 사각형에 이 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빗어가지고 위로 다 올려서 이거를 계속해요. 면 일정하게 면 자르기 이렇게. 저는 뭐에 한 줄 아세요? 뭐에? 통식빵. 식빵? 식빵. 여기 가위로 식빵 잘라도 돼요? 잘랐어요. 선생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저 견습할 때 어디 식빵 사오라 해가지고 어디서? 식빵 사가지고 식빵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어쨌든 네모가 되면은 네모난 식빵이 각을 점점 깎으면서 동글해지고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되는 그 라인을 설명하시려고 식빵을 자르긴 했는데 빗질을 하면서 자른 게 아니고 그냥 모양을 보려고 자른 거긴 했어가지고 뭐 익히 그 익히기, 그러니까 모서리를 계속 깎으면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그 기본 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통식빵을 사오라고 해서 통식빵을 사왔었어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식빵 저 되게 좋아했는데 먹지 못하고. 네, 먹지 못하고. 위그 자를 때는 이 악어가이가 최고네요. 귀도 잘 잘리네요. 오늘의 위그가이는 악어가이로. 이게 아마 곧 출시가 될 거예요. 상세 페이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진짜 힘이 좋아가지고. 근데 조금 단점은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위그가이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위그가이는 무게감이 있어야지 확실히 힘이 더 좋고. 그러니까 나는 가위 샀는데 이거 쓰시다가 이거 쓰잖아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다른 가위보다 어쨌든 무게감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요술가위라던가 힘 좋은 가위들은 다 조금씩 무게감 있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안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위가 힘이 없으니까. 무게감 있는 가위를 좋아하시는 미용사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가위만 가위 넓이가 사가지고. 진짜 이 정도야. 진짜 넓어요. 일반적인 가위에 비하면 진짜 덜 두 배? 두 배야 두 배. 어쨌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힘이. 몇 가위가 그래서 이만하지 않나요? 몇 자르는 가위가? 그쵸. 요거 가위 샀다고 해서 그냥 쓰고 이렇게 띡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 가죽 가위가 따로 같이 가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막 슈츠나 가위 가죽이야. 진짜 모르겠어요. 가위 가죽. 가위. 가위 가죽이라 하지 않았어요? 가죽 가위. 왜 그럴까 진짜. 요거 요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전용 가죽 가위로. 아 왜 저래? 전용 가위, 가위 가죽으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막 휴지나 일반적인 걸로 하면은 베이고 다쳐요. 그리고 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홈이 있는 것들도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셔야 돼요. 뭘로요? 가위 가죽으로요. 진짜 웃겨. 이렇게 이렇게 홈 여기 여기 옆 여기도 털이 잘 끼는 부위이기 때문에 입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난 집에 조금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퓨퓨 하는 거 그때 아 퓨퓨 하는 걸로 여기 해주면 좋아요. 퓨퓨 이렇게 공기 그거 컴퓨터 자판기 청소하는 맞아요 그쪽 거. 가면 있어요. 러브님이 웃으셨어요. 왜요? 제 말실수가 조금 그랬나요? 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집에 갈 때 저희 항상 하는 마무리. 응 마무리요. 요거 하고 만약 여기에 막 이물질 묻으면은 물티슈나 이렇게 커티스 같은 걸로 닦고 살균기 돌리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닦아서 소독 닦하고 귀가 이렇게 이 서레이션이 있는 거는 확실히 진짜 털이 안 밀리고 그래서 아키즈에서 주력 상품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서레이션 자체를 여기에 넣으면서 그렇게 저렴하게 판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가위 하나 시중에서 저 아키즈 전에는 진짜 가위 한 자루에 거의 15만원? 15만원, 10만원 초반대면 싸다 싶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 아키즈 가위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 좋고 가성비도 진짜 좋아서 얘가 부시럭거리니까 이게 뭐 아 이 가죽은 어떻게 청소하냐고. 아 이거 가죽. 찍찍이 돌돌이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청소기에 저희는 청소기에 빨아들여가지고 근데 이거 찍찍이 있잖아요 돌돌이 돌돌이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툭툭 하면은 깨끗하게 돼요. 저는 가끔 집에서 미용하고 나면은 돌돌이로 했어요. 네. 네. 안쪽에 있는 털까지 뭔가 이렇게 들긴 하더라고요. 따로 물 세탁이나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쵸. 또 가죽은 세탁하면 상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요. 찍찍이로. 네, 저는 찍찍이로 했었어요. 네, 우리는 급하니까 청소기 이렇게 끝에 잡고 후루룩 빨아내리고. 맞아. 이렇게 했었는데. 꼬리털 붙어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가위는 진짜 항상 쓸 때마다 잘 닦아가지고 보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꺼냈을 때 선생님 카메라 그럼 나중에 꺼냈을 때 가위가 상 뭐지? 녹슬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물질이 묻어있어가지고 이가 나간 것처럼 거기가 막 씹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물질 안 닦아주면은. 그래서 저희는 가위 청소는 아무리 그날 퇴근이 바빠도 꼭 하고 갑니다. 저도 오래 써가지고 많이 상했네요. 뭐 다 그런 뭐지? 상처들이 많아요. 생채기들. 근데 이건 어차피 하나 있으면 진짜 오래 쓰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나만 있으셔도 돼요. 가위 사면은 무조건 갈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거 가위 사면 이 콩도 꼭 사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콩 없이 미용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냥 막 손으로 막 대충 막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면은 진짜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런 모양새니까 꼭 요 일자 빗으로 빗고 자르고 빗고 자르고 해야 돼요. 그게 어느 부위든 잘 빗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강아지 집에 손쉽게 발이라던가 엉덩이라던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눈앞에 보통 눈앞에 많이 잘라오시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눈앞에 미용사 선생님한테 안 혼나는 눈앞에 자르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오늘 댓글 많이 주신 분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다 한 분씩 받으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니까 나는 꼬마님이 안 계시죠? 아 그 학원 선생님 그니까 저희가 그러면 스노우님도 러브님도 다 받으셨어가지고 혹시 스노우님이나 러브님 중에 저희 방송할 때 그 뭐 가위라던가 기계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자 사은품, 이벤트 어, 구매자 이벤트 사은품 드릴 거니까 구매하시기는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 할까요? 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위 우리 이거 소개 열심히 해드렸으니까 수선님이 네 하셨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빗 떨어졌어.